공사가 중단된 아파트가 곳곳에 방치돼 있는데요. 도시 미관을 해치는 데다 안전사고 위험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용철 기자입니다. 보호망은 바람에 갈갈이 찢어져 버렸고 공사용 엘리베이터는 멈춰서 버렸습니다. 쓰다 남은 건축자재들은 곳곳에 쌓여 있고 주변에 냉장고나 가구 등 쓰레기도 널려 있습니다. 너무너무 보기 싫죠, 뭐. 주민들이 다 그래요. 그 밤에 다 갖다 버려요, 밤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버려놓으니 너무 보기 싫잖아요. 지난 2001년 착공해 공사와 중단을 반복하다 2009년부터 장기간 중단돼 있습니다. 장기간 방치되면서 안전시설도 이렇게 망가져버려 사고 위험이 높은 실정입니다. 대학 근처의 아파트는 공정률 89%를 보이다 지난해 공사가 멈췄습니다. 태백 지역에서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는 3개 단지 800여 세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흉모스럽죠. 학교 앞인데도 발 앞이니까. 좀 어떻게 좀 해결받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공사업체가 자금난을 겪으면서 마무리하지 못하고 중단된 것입니다. 금융권의 그 자금 대출 문제만 해결되면은 공사가 그 마무리될 걸로 지금 봐지고 말이죠. 현재 한 개 단지는 대지조성 공사 중에 그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자를 모색하거나 해서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이 관광 태백시에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